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6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몇 편의 문장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 그리고 관계되는 문법 사항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문장 속에 담긴 좋은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상할 한시는 성당 때의 유명한 변세파 시인인 왕창령의 출세라는 시를 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사성의 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장의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장은 사자수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죠. 건묵자 흑이요, 건주자 즉하니 그필 택린하고 치필 유득하라. 자한구절씩 보죠. 건묵자 흑이요, 건묵자, 근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다 이런 얘기죠. 뭐 묵은 우리가 북구시 쓸때그묵 있죠. 먹묵자입니다. 그러면 건묵자 할때 자는 뭐뭐 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건묵자까지가 무슨 뜻일까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 뭐 먹을 늘상 쓰는 사람이겠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흙, 금을 흙자니까. 여기서는 거머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 그러니까 맨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먹이 묻어 가지고 거머진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건주자적하니 여기 건주자적이라는 말은 앞에 건묵자흙이라는 말하고 구조가 꼭 같죠. 다만 여기서 뿔글주자 뿔글주자의 의미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뿔글주자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주사입니다. 주사. 붉은색 광물질이죠. 그 주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은 검어지게 되고 주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은 붉어지니 그것이 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필택린하고 치필유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필택린이라는 것은 그라는 것은 거처하다 이런 얘기고 필은 반드시 필자죠. 택린할 때 택은 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이웃인자죠. 택린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가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필 택린하면 그처할 때 반드시 이웃을 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때 이웃사람이 좋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걸 잘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치필유득하라. 치라는 건 나갈치자거든요. 어디로 갈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를 찾아가거나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유득하라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덕이 있고 덕망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덕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나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묵을 가까이 하면 끔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불거지니 그런 법이니 그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나아갈 때 반드시 덕 있는 사람에게 하여라 반드시 덕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순자에 나온 문장입니다. 좋은 문장이에요. 나기자는 상수장하고 우험자는 상요절이라 낙이자 여기 낙이라는 말이 어렵네요. 낙은 즐거울 낙자고 이 자는 쉬울 이자인데 쉽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낙이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이런 얘기고 낙이자하면은 뭐예요?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사람 이런 뜻이죠.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은 상수장하고. 상은 언제나 이런 뜻이고 수장은 목숨이 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장수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은 언제나 장수하고 언제나 장수하는 법이고 우험자, 우라는 건 근심우자죠. 험이라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니까 뭔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이태한 행동을 하는 자, 이태한 생각을 하는 자 뭔가 마음이 말이죠.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냥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은 상요절이라. 언제나 요절. 요절이란 말은 뭡니까? 일찍 죽는 거. 젊어서 죽는 걸 요절이라고 그러죠. 언제나 일찍 죽는 법이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즐겁고 편안해야만 장수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수명을 오래 살아서 좋다기보다도 장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망이 있으니까 몸도 편안해서 장수하는 법이에요. 반면에 맨날 근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요절하는 법이니까 마음을 태평하게 갖는 것이 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맹자에 나오는 문장을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큰 연후에 지 경중하고 탁 연후에 지 장단이다.